안녕하세요, 윤도산입니다. 오늘은 하남 검단산에 다녀온 후기입니다. 저는 등산용품점을 지나서 흑염소 요리 전문점 옆으로 등산을 시작했어요. 가게 옆으로 오르면 좌측에 검단산 등산 안내도가 나옵니다. 오늘의 등산 코스는 아빠 사랑 화장실에서 쉼터, 헬기장, 그리고 정상 갔다가 원점에게 하는 코스입니다. 오늘은 하남에 있는 검단산에 왔어요. 여기는 등산용품 파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은 쪽으로 와서 시작을 했고, 그 등산 안내도상에서는 아빠 사랑 화장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화장실 쪽에서 시작했고, 여기는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토탈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사이면은 왕복으로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가볼게요. 초반에는 산책 코스 느낌이고 흙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나무를 팔고 계셨어요. 지나서 쭉 직진하면 이정표가 나오고, 거기서 우측으로 가면 또 한 번 이정표가 나오고, 여기서 좌측으로 가면 본격적으로 등산로 진입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상까지 2.46km입니다. 호국사 가는 길 말고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자갈 언덕을 올라왔고, 지금은 이제 38분 정도 자갈 언덕 올라왔고, 이제 살짝 완만한 언덕이 나와요. 비교적 아까보다. 그리고 여기를 지그재그로 올라가면 마지막에 길이 두 갈래로 나뉘거든요. 결국 만나는데, 암릉을 좀 더 짧게 탈 거냐 아니면 조금 지그재그로 코코넛 멍석길 같은 데로 갈 거냐, 두 개 중에 고르는 길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더 암릉 쪽으로 좀 경사도 있게 가면 조금 힘들고, 그 외에는 이제 괜찮습니다. 검단산은 대부분 국민이 가는 서태산 정도 난이도일 것 같고, 마지막이 좀 깔짝 힘들지만 초보자도 충분히 올 수 있고, 또 대중교통으로 오기도 좋아요. 하남 검단산역이 5호선으로 있기도 하고, 버스도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 하남 애니메이션 정도 그쪽으로 오면 가까워요.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오기 좋은 서울 공중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50분 정도 걸려가지고 여기 전망대 손 씻는 곳, 그리고 시계 벤치 있는 약수터 쪽에 왔어요. 여기가 곱돌광산 약수터라고 해서 수질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하대요. 먹으면 안 된대요. 안 되고,
포토존도 있어. 이게 원래 저기 헬기장 그쪽에 있던 건데 내려왔더라고요. 거기에 더 좋은 건물 짓고. 75분 걸려가지고 갈림길 왔는데 여기는 뒤쪽은 가파른 길 그리고 이쪽은 조금 완만하게 카페 깔려있는 길이에요. 오늘은 이쪽으로 가볼게요. 엄청 많네. 평소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정상석 사진 찍고 하산할게요. 이게 뭐야? 우와, 충전이 되나? 대박이다. 진짜 좋네. 지금 랜턴 끼고 하산해가지고 하산만 1시간 13분 걸려가지고 아까 그 아빠사랑 화장실 도착했어요. 야등 일몰 산행은 랜턴 필수! 날씨 확인 필수! 지금 비가 옵니다. 여기 도착! 아까 산에선 비가 왔는데 내려오니까 또 비가 안 와요. 정말 오늘 비가 온다는 예보가 없었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근데 이거 불 닦고 바람막이가 엄청 잘 막아줘서 괜찮았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요약하면 오늘 하남 검단산 여기 이 등산용품점 있는 데서 시작을 했고 올라가는 거 1시간 반 내려오는 거는 1시간 13분 걸려가지고 총 2시간 40분? 2시간 45분 정도 걸렸어요. 3시간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비가 와서 조금 천천히 내려온 편이에요. 원래 하산은 1시간 정도면 내려오는데 오늘 좀 천천히 내려온 편이고 길은 단순하게 처음에는 자갈언덕 나왔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좀 평탄하게 지그재그 나왔다가 마지막에 그 급경사길이랑 완경사길이랑 돌아가는 길이랑 나눠지는 거 그 두 가지 하면은 정상이 나와요. 정상은 좀 뻥뷰고 원래 일출일몰 예쁜데 오늘 흐려가지고 일출일몰은 못 봤고 근데 정상석도
600대인데 정상 되게 예쁘고 등린이 추천 대중교통 이용 추천입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